옛날부터 사람들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머신이나 아니면 현재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.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영화화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럼 오늘 무엇을 할 거냐? 바로 이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멈춘 것과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바로 해볼 겁니다.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볼까요? 고고! 자,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. 첫 번째, 풍선. 여러 가지 뭐 풍선 색깔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런 절연 테이프, 가위까지. 너무 간단하죠? 이 준비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지는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는 이 빨간색 풍선을 골랐는데 이 빨간색 풍선에다가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오, 차올라. 이 정도면 됐겠지? 와! 오! 이렇게까지 채워본 적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물풍선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물풍선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준비물로 있었던 이 절연 테이프를 가지고 풍선에다가 사각형 틀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실험 영상은 허팝님의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해서 한번 따라해보게 됐어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절연 테이프 길게 해준 다음에 자루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도록 할게요. 여기. 자, 이 상태에서 가운데 빨간 네모 부분에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진짜로 되는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물 받을 곳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여기다가 이 송곳으로 구멍을 콕 찔러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오! 오! 약간 살짝 지금 커가지고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거의 멈춰져 있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받아! 물 받아! 여기, 오! 와, 이거 언제 다 청소하냐? 구멍을 제가 좀 너무 넓게 뚫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시 작게 뚫어서 한번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훨씬 작은 네모 틀이 만들어졌죠? 바로 또 실험을 해볼게요. 아까 전에는 물이 진짜 제대로 꼬린이 안 돼서 지금 완전 물바다가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조준을 해서 제 각도 좋아. 다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됐다. 오히려 아까보다 뭔가 아닌데? 이게 왜 이렇지? 구멍이 저기도 뚫렸다. 옆에 쪽도 뚫려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벌써 세 번째 도전이네요. 이번엔 되겠지? 자, 실제로 여기 보면 우와! 우와! 아니 어떻게 이래? 완전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멈췄어. 다시 쭉 따라서 여기 딱 보면 멈춘 것 같지만 안 멈췄어. 자, 여기 또 보면 쭉 당겨서 봐도 멈춰져 있지만 안 멈췄어. 아니 뭐야, 왜 이래?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? 아니 진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우와. 오. 진짜 시간이 멈췄다면 이런 느낌이겠죠, 여러분? 와.
자, 이번에도 역시 오늘의 실험을 한번 평가해보자면 먼저 재미 항목, 흥미도, 신기함이라고 치면은 저 별 5개. 특히 이거는 두 눈으로 본 것보다는 한 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특정 부분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별 5개고요. 두 번째, 얼마나 난이도가 있느냐.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정말 적습니다. 별 1개. 그 다음에 비용 역시 1개. 풍선만 필요하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위험성.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죠? 별 1개.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상상해왔던 것이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해볼까? 그런 상상을 해보긴 했었는데 물론 진짜 시간이 멈췄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간이나마 시간을 멈춘 것처럼 볼 수 있었던 이 실험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특히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.